장희진, 홍수와 나이 다르지만 매력 배우들. 오래전 논스톱에서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더 이쁜 모습으로 활동 중인 홍수아와 좋은 연기력으로 호평받으며 웃음이 매력적인 장희진이 최근 예능 프로에 함께 출연하여 주목되어 이번 제 블로그에선 두 여배우에 대해 조금이나마 살펴보도록 해봤습니다. 최근 예능 방송에서 장희진과 홍수아는 함께한 제주도 여행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희진은 제주도 빵지 순례를 기획하였고, 홍수수와는 제주도 대표 맛집을 생각해 의미는 달랐지만 함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매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홍수아 프로필. 홍수아 본명 홍근영. 생년월일 1986년 6월 30일 홍수아 나이만 31세. 홍수아 키 168cm, 몸무게 44kg, 혈액형 O형. 학력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 홍수아 인스타그램 사용 중. 홍수아. 우선 홍수아는 잡지 모델로 활동하면서 시트콤 논스톱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자연스레 국내 활동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았고 최근엔 국내 예능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사뭇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홍수와 성형 전후라는 성형에 대해 너무 포커스가 잡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편인데 본인은 집안의 가장이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형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그녀를 찾아주는 곳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었고 불러주는 곳에서 열심히 하자 오히려 국내보다 출연료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자연스레 홍수와 중국 인기는 한국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장희진 프로필. 생년월일 1983년 5월 9일 장희진 나이만 34세. 장희진 키 170cm, 몸무게 47kg. 고향 인천. 학력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장희진 인스타 사용함. 장희진. 다음으로 장희진도 패션 잡지 모델로 활동과 홍수아처럼 논스톱에도 짧게나마 출연하여 이름을 날리며 여러 드라마나 최근 팔로움이나 삶이도 같은 예능에서 진행을 맡으며 특히 젊은 층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꾸준히 작품을 해왔지만 배우로서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구혜선 대신 교체 투입이 되며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그녀의 연기력이 많은 호평을 받기 시작했었죠. 그 후로 많은 대중분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여러 매력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쁜 외모와 눈웃음과 털털한 성격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어쨌든 장희진 홍수와 나이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네요. 얼른 좋은 작품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길 바라봅니다. 히읗.